에티오피아 커피가 왜 탁월한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알고 먹는 건 또 다르죠? 알고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커피를 마십니다. 때로는 내가 마시는 커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십니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마시는 이 커피는 어디에서 누가 재배했고 가공한 커피인지, 커피를 마시는 사람과 커피를 만드는 사람의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때까지 굉장히 길고 딥한 영상들이 꽤 있었죠. 이번부터 해서 짧지만 깊이 있는 영상, 여러분들이 토막토막 간단하게 금방 볼 수 있지만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기획해봤습니다. 목표는 100개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일단은 시작해보고 반응을 보고 이 컨텐츠를 이어나갈지 아닐지 한번 결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깊고 짧은 커피 상식. 에티오피아 커피가 맛있는 이유 5가지입니다. 커피를 해보면은 핸드드립의 기술적인 부분, 로스팅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커피 그 자체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 안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라별로 커피가 왜 맛있는지, 왜 이런 맛이 나는지에 대한 컨텐츠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는 모든 커피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커피 중에서 하나고요. 커피를 하면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제외하고 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한 커피를 만드는 곳 중에서 하나입니다. 저도 에티오피아를 다녀오기도 했고요. 이 영상 보시면 드셔보시는 분들도 느끼겠지만 에티오피아 커피가 왜 탁월한지 이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알고 먹는 건 또 다르죠? 알고 커피를 드시기 바랍니다. 일단 에티오피아는 커피의 기원지예요. 커피의 기원지다 보니까 클래스가 좀 다르죠. 뭐든 원산지라고 하면 그렇죠. 발생한 발원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커피가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품종들이 랜드레이스예요. 랜드레이스 뭐냐고? 이 영상 보고 오세요. 모르시면 설명하기 너무 깁니다. 이 영상 보고 오시면 됩니다. 에티오피아는 랜드레이스, 그 나라의 자생종이기 때문에 품종부터가 달라요. 살짝 보자면 이런 게 게이샤, 이런 게 에티오피아 커피의 지금 상태, 헤리움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커피의 이제 기원지이고 그 안에서 모든 커피들이 탄생했으니까 모든 품종이 원종급이에요. 그러니까 게이샤 같은 품종들이 득실득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티오피아 커피는 특별하고 맛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품종이 게이샤급이다. 에티오피아에 갔을 때 제가 들었던 가장 재밌는 말 중에서 하나가, 에콰도르, 콜롬비아 뭐 다 하이랜드인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는 하이랜드 오브 하이랜드다. 비교를 하지 말라, 이런 말 들었거든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정말로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커피 산지고요. 그러니까 콜롬비아 높은 고도가 1800m, 그리고 뭐 코스타리카 높은 고도가 1800m, 코스타리카도 뭐 1700m라고 하면은 에티오피아는 2000m는 기본으로 올라갑니다. 수도 자체가 1800m 가까울 정도로 높으니까. 그런 고산지대 중에서도 고산지대. 그렇기 때문에 커피 맛이 훨씬 탁월하다. 고도랑 무슨 연관이 있나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긴 해요. 커피는 고생할수록 맛있어집니다. 커피가 고생할수록 맛있어진다는 것을 연상하시면,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란 커피는 일교차도 크고 이제 뿌리도 깊게 내려야 되고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더 맛있어집니다. 더 맛있어진다,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후도 딱이다. 기후가 정말 말이 안 돼요. 에티오피아 가보면 저 우리나라 가을 날씨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습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재배에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건기 우기가 완벽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뭐 참 재밌는 건, 건기 때 갔는데 저도 비가 잠깐 오는 걸 보긴 봤지만 그게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나눠져 있다는 거는 커피 가공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줍니다. 커피를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갑자기 모든 것들이 통합돼서 연상될 때가 있는데요. 그 가장 첫 번째 핵심이 이 건기 우기가 나눠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기 때는 커피가 이제 충분한 물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고, 건기 때는 낮은 습도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천연의 환경에서 드라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커피의 맛이 가공할 때 드라이 할때 뭔가 잘못되면 맛이 많이 틀어지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는 그냥
자연에 깔고 말려놔도 완벽한 드라이가 된다. 그래서 탁월합니다. 세 번째, 기후가 탁월하다. 네 번째, 토양도 딱이다. 에티오피아 커피는, 에티오피아란 나라는요, 버티졸이라는 화산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화산토의 토양을 가지고 있고, 재밌는 점이 그 토양이, 버티졸이라는 토양이 딱딱해요. 딱딱하다 보니까 나무 뿌리가 이제 깊게 내려야 되는 거예요. 물이 쉽게 쉽게 빠져나가고 영양분은 충분하다 보니까 뿌리가 깊게 내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커피 자체가 영양분을 잘 빨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양에 대한 부분도 에티오피아 커피가 탁월한 이유가 됩니다. 네 번째, 토양이 탁월하다. 다섯 번째는 이 나라의 문화와도 관련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에티오피아는 온 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사랑합니다. 식당을 가건 어떤 집에 가건 항상 커피 세레모니를 해줘요. 커피 세레모니를 해서 주는 커피가 항상 맛있는 건 아니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대한 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 국민이다. 이런 점 때문에 에티오피아 커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앞으로 에티오피아 커피의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올해 2020년 처음으로 에티오피아 COE가 시행되었고 그 에티오피아 COE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원래 에티오피아는 농장이 잘 없는 편이에요. 농장이 없고 그냥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품종들을 가지고 와서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워싱스테이션이나 가공을 하는 케이스였는데, 점점점 이제 농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40헥타르, 38헥타르 이렇게 되는 농장들이 생기고 그 농장들에서 이제 계획적으로 커피를 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원래는 농장이 없고 계획적으로 심지 않고 자연적으로 그냥 커피를 피킹하다 보니까 에얼룸이라고 하는 품종들이 섞인, 쉽게 말하면 이 품종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커피가 에티오피아 커피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계획적으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쿠르멜라든지 최근 이번에 CO에서 나왔던 74110, 74112, 74158 같은 74년도에 선별한 어떤 번호가 붙은 그런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병충해 강하고 생산량이 좋은 그런 품종들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선별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렇게 나온 커피들이 올해 에티오피아 COE에 많은 수상을 하게 되었고, 그 농장들로 인해서 생겨지는 어떤 생태계의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커피 가격이 비싸진단 말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가 이제 퀄리티가 좋은데 싼 것들, 그런 꿀을 빨 수 있는 커피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좋은 커피는 당연히 걔네들도 제값을 받으려고 하겠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커피가 키로당 60만원에 팔리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은 커피는 비싸게 팔고 비교적 좋지 않은 커피들은 싸게 파는 시스템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우면서도 비싼 커피는 이제 믿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사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산소 발효. 정말 무산소 발효는 지금 전 세계를 뒤엎었는데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에티오피아의 무산소 발효는 아직까지는 전문적인 단계가 아니에요. 에스테반이나 파나마에서 하는 그런 무산소 발효는 스테인리스 통에다가 놓고 온도와 pH를 조절해가면서 모니터링해가면서 무산소 발효를 하지만, 에티오피아는 그냥 플라스틱 큰 통에다가 넣어놓고 이게 600kg 정도가 돼요, 생산되는 게. 그런 식으로 무산소 발효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컨트롤된 무산소 발효의 컨셉에 맞는 커피보다는 굉장히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무산소 발효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깻잎이나 춘장이나 이런 뉘앙스가 올해 초에 많이 들어왔던 것이고요. 간혹 가다가 정말 좋은 나무 사이로의 두메르소나 이런 커피들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올해도 그러니까 꼭 마셔봐야 돼요. 무산소 발효는, 에티오피아 무산소 발효는 아직까지는 반드시 테스팅하고 구매를 해야 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무산소 발효를 제대로 하는 곳은 아직까지는 게이샤 빌리지 말고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카보닌 메세레이션을 제대로 하고 있죠. 그리고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서머너베이입니다. 정말 이 사람 요즘 뭐하고 있나 궁금하네요. 내추럴 장인인 서머너베이 커피, 가장 기대되는 커피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면 무조건 드셔보세요. 아시겠죠? 첫 번째 시간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